요즘 먹방에 이어서 쿡방이 대세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정말 요리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리법은 찾아보면서 조리기구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 찾아보셨습니까? 저도 안 찾아봤네요. 자, 그래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식품용 기구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실 첨가물 기준과의 김준현 주무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식품 조리기구 이러니까 이렇게 단아한 여성분이 나와 주셔서 하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덩치 좋으신 분이, 머리 치운 분이 오셔가지고 좀 요리 좀 하시나 봐요, 어쨌든. 요리는 잘 못하지만 네. 뭐 나가서는 많이 하고요. 그래도 밥은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고기도 잘 굽고. 자, 오늘 어떤 식품 조리기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지 궁금해요. 일단 캠핑 갔을 때 사용하는 뭐 그 식기라든지 아니면 뭐 알루미늄 호일, 그리고 뭐 일회용기. 캠핑 가시는 분들 워낙 많으니까 캠핑족? 이런 분들, 네,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핑장에서 많이 쓰는 스테인리스 코펠 뭐 관련된 얘기를 먼저 했으면 합니다. 코펠, 예. 그래요, 맞아요. 코펠도 뭐 알루미늄도 있고 스테인리스도 있긴 한데, 최근에 스테인리스가 좀 뭐 고급지다고 하나요? 그래서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그런 식품용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꿀팁 방출해 주시죠.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 깨끗이 뭐 세척돼서 나오는 제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광택이 있는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연마 공정을 거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사용된 이제 기름 성분들이 때처럼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씻어 쓰는 게 좋겠죠. 아, 그 혹시 그 연마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연마제 자체가 그렇게 문제는 되진 않는데 이게 그 때가 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광택 있는 스테인리스지만은 거기에 때가 살짝 묻어 있다. 이제 그런 거는 씻어 쓰는 게 뭐 아무래도 좋겠죠. 세제로 그냥 씻어서 쓰면 되는 건가요? 이 기름때가 세제에 잘 안 닦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름 식용유를 묻혀가지고 그 한번 문질러 보면은 까맣게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키친타월 같은 데 기름 묻혀서. 일반 휴지를 사용해도 되고요. 그런 경우라면은 때가 있으니까 한번 씻어 쓰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고 뭐 또 다른 방법도 있다면서요. 식용유를 한번 닦아주고 그리고 이제 초산이나 구연산으로 한 번 더 넣고 끓여주면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프라이팬 같은 거는 또 뭐 물로 그냥 닦으면 또 안 된다고 뭐 또 그런 얘기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코팅 프라이팬은 물로 닦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일반 금속 같은 경우 닦고 안 말린 상태에서 보관을 잘못하면은 녹이 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래서 뭐 녹이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기름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기름칠을 해서 보관을 하면은 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에서 잘 쓰게 되는 게 그 호일, 알루미늄 호일 같은 데다가 고기 굽거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괜찮은 거예요? 예, 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호일 자체가 얇기 때문에 직화에 가열하는 건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산이나 염기에 또 녹아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도가 강한 음식이나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제가 항상 프라이팬에 깔 때마다 고민하게 되는 게 이 반짝반짝거리는 광택 있는 부분을 위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좀 무광을 위로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돼요. 결론적으로 이제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아요? 예, 그게 이제 눈으로 보이는 차이만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똑같은 알루미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조 공정상에서 그 두 겹으로 이제 압착을 해서 호일을 만들게 되는데 알루미늄 호일끼리 맞닿는 부분은 광택이 없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쪽 면이 좀 색이 달라 보이긴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똑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일회용 용기. 우리 캠핑 갈 때도 특히나 이렇게 야외에서 한번 쓰고 버려야지 하는 식으로 또 많이들 쓰시는데 또 그냥 버리려면 또 아까워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모으세요. 이게 괜찮은 거예요? 또 써도 돼요? 뭐 다시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회용 같은 경우에는 그 원칙적으로 일회용 쓰는 게 바람직하고요. 한번 쓰고 버려라. 예, 씻어 쓴 때는 깨끗이 씻어 써야 됩니다.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잘 안 닦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버리시는 게 좋고요. 플라스틱 그 용기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그 용기에 이렇게 숫자 같은 게 써 있더라고요. 그 비밀이 또 숨겨져 있다면. 이 숫자가 국내에서 쓰는 그 제도는 아니고요. 외국에서 이 플라스틱 종류라든지 아니면 재활용을 용이하기 위해서
재활용할 때 이제 종류별로 나눠야 되는데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부여하는 숫자거든요. 근데 국내는 그렇게 숫자는 사용하진 않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게 식품용이냐 아니냐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식품용이냐 아니냐 그거 어떻게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보통 이제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이란 단어가 아, 있거나 그냥 한글로 써 있어요. 예, 한글로 써 있거나 아니면은 숟가락이랑 포크 그 식품용 마크가 있거든요. 그 마크가 표시돼 있기 때문에 이런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식품용 기구에 대해서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이 제도는 이제 식품용이라면은 식품용 기구라면은 식품용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마크를 표시해서 판매를 해라. 이제 그런 제도거든요. 예. 2018년부터. 일단 뭐 고무장갑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그래요? 예. 고무장갑도 뭐 집에서 대부분 뭐 식품용, 주방용으로 많이 쓰는데, 그냥 설거지할 때밖에 안 예. 썼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쓰신다면 식품용을 고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보통 포장지에 있다고 합니다. 물건보다는. 그래서 구매하실 때이 식품용 마크가 부착된 것을 여러분들께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용 기구, 그리고 또 용기 포장에 대한 궁금증은 또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네. 어디 가면 좀더 많은 정보 얻을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뭐 이런 궁금해하시는 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알려주세요. 보통 저희 그 식품 안전나라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오면은 그 교육 홍보 자료란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식품 안전나라 교육 홍보 자료실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괜히 막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막 일반인 분들이 네, 그냥 그죠. 아무렇게나 예. 말씀하신 거 그런 거 믿고 휘둘리지 마시고요. 식품 안전나라 교육 홍보 자료실에서 확인하셔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꿀팁이었어요. 진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2차 한번 우리 또 만날까요? 시즌 2?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밥상머리 이스다를 꼭 챙겨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 방송도 잘 보셨나요? 자, 급질문. 5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로즈데이? 그것도 맞는데요. 그날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한 식품 안전의 날이라고 합니다. 해서 5월 10일, 11일 이틀간 광화문에서 함께하는 식품 안전,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식품 안전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또 유익한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갈 거니까요. 우리 만나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